시간에는 8비트 발라드 연습곡 소녀와 가로등을 강의하겠습니다. 순서를 보겠습니다. 처음부터 48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델세뇨 알코다가 나오니까 세뇨가 있는 25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. 그럼 다시 쭉 연주를 하다가 40마디까지 연주한 다음 투 코다가 나오니까 코다가 있는 49마디를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. 이 곡에 나오는 주법을 보겠습니다.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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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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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. 두 번째 박자의 다운과 네 번째 박자의 다운은 액센트 표시가 있으니까 스트럼을 약간 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곡에 나오는 코드들을 보겠습니다. 이 곡에는 B-7 프렛 5 코드를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.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 나오는 B-7 프렛 5 코드를 사용하고요. 6번 줄과 1번 줄을 소리 나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. 다음 악보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B-7 플랫 5 코드만 가장 왼쪽에 나오는 폼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6번 줄만 소리 안 내게 하면 되겠죠. 다음 D-6 코드입니다. 다음은 F마이너 코드입니다. 기본 주법과 다르게 연주되는 부분들을 보겠습니다. 16번째 마디입니다. 첫 번째 박자는 다운 다운이죠. 하나. 두 번째 박은 다운 업. 둘. 세 번째 박은 다운 업 다운 업. 셋. 네 번째 박은 다운 업 다운. 넷. 하나, 둘, 셋, 넷. 24번째 마디, 25번째 마디입니다. 24번째 마디는 4분표 스타카토, 4분심표, 2분음표입니다. 첫 번째 박을 짧게 다운스트로크 하면 되겠죠. 하고 한 박 쉬고 세 번째 네 번째 박 셋 넷 하나 둘 셋 넷. 25번째 마디는 앞박자에 다운업이 다 들어갑니다. 하에서 다운업 나 할 때는 쉬고 또 두 할 때 다운업 울 할 때 쉬고 또 세 다운업 에스에서 쉬고 네 다운업 또 에스에서 쉬고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31, 32마디입니다. 31마디는 D-6 코드 두 박자 F마이너 코드 한 박자 B7 한 박자 그 다음은 32마디 E7스 코드에서 다운업 표시가 되어 있죠. 근데 하나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. 하에 다운업을 다치셔야 돼요. 하나 그렇죠? 하에 다운업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39, 40마디입니다. 39마디는 두 박자씩 2분음표를 아르페지 안도로 연주하면 되겠죠. 하나, 둘, 셋, 넷. 40마디는 첫 번째 박자는 다운, 다운. 하나. 두 번째 박자는 다운업. 둘.
세 번째 박자는 다운 업 다운 업. 셋. 네 번째 박자는 다운 업 다운. 넷.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47, 48마디입니다. 47마디는 앞에 두 박자는 아르페지안도 연주하시고요. 세 번째, 네 번째 박자는 아르페지안도 없이 그냥 평상적인 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A 마이너는 앞부분에서 배웠죠.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49마디부터 50마디까지입니다. 49마디는 처음 2분음표 세 박자를 아르페지안도로 연주하시고 네 번째 박자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멜로디 표시 보시면 느림표가 붙어 있죠. 그래서 정박자로 네 박을 세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노래를 할 때는 살며시 달래 주 할 때 음을 멈춰 주시면 되겠어요.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노래를 할 때도 그 노래 부른 사람의 가사를 잘 듣고 달래 주 할 때 기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박자가 하면 이렇게 되겠죠. 살며시 달래 주 해서 멈추고 네. 그 다음에 A 마이너 코드 하나하고 둘만 강하게 치면 되겠죠. 하나 셋, 넷, 그 다음에 51마디에서는 4개의 코드를 한 박자씩 하나, 그 다음에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. 그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. 살며시 달래주네요. 셋, 넷.